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나는 소포 택 쳤습니다. 19개 우체국에 넣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전부터 밀린 집안일도 많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더니 사람도 별로 없이 빠르게 처리했어요. 미리 다량의 소포들을 예약을 해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주소가 나벨지에 따다다닥 나와서 제가 적어둔 그 번호대로 맞춰가지고 짝짝짝짝짝 붙이니까 금방 끝낼 수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제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케이크를 먹고 남편이 며칠 전까지도 기억을 했는데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손으로 케이크를 사들고 미역국을 또 제가 끓여 먹어야 되는데 남편 오는 건또 너무 늦고 또 아들이 오늘부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미신을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믿었던 사람이라 미끄러지는 미역국,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 전날 미역국도 제 생일이라고 끓여서 저만 먹기도 그렇고 또 말해놓고 그런 징크스를 선보인다는 게 싫어서 남편하고 둘이서 미역국은 끓이지 말고 맛있는 거 시켜서 먹자 해서 저희는 그냥 배달 음식으로 시켜서 맛있게 저녁 먹고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붙여야 되는데 이제 강의가 있다 보니까 오전에 준비하고 막 나갔다 오면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랑 이게 마음의 평화가 좀 없어지거든요. 강의가 있는 날은 오전에는 어디에도 안 가고 그냥 조용히 운동만 하고 있는 요즘 생활의 루틴인데 여튼 어제 붙이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하루 넘겨서 오늘 붙이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이제 마음이 들었던지 2시간 정도의 작업을 미모테스가 남편이 조금 해주었어요. 위험 제가 미리 위험 주소랑 길어서 뭐 신문 잃어버리는 같은 거, 위험이 박스 같은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해뒀었는데 쉬웠습니다. 약간 움직이지 않게 한다고 해도 약간 불안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식물들이 조금 새순이 잘안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곳에 두시면서 물 관리하시면서 새순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거의 다 겨순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가운데 발에 밖에 안 두셔도 되고 바람 잘 통하네. 당분간은 좀 시원한 곳에 두시면서 적응 좀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 클레마티스도 여기는 행운이네. 두개 있는 것도 있어요. 잘 나지는 않았지만 두개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거는 순이 잘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순 났거든요. 뿌리도 아주 많이 뻗었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이거는 플로타분에 이렇게 온 거는 여러분 그대로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옮기지 마시고 이 화분으로 온 거는 좀큰 화분으로 온 거는 그대로 두시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새순들이 이렇게 좀 파릇파릇하게 많이 난 거는 여러분들 살짝 좀 큰데 옮겨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건 지금 삽목한 거 그대로 이거 보내는 거거든요. 옮겨버리면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걸음길 있는 대로 옮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줄로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뿌리는 왕성한데 새순이 안 보이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봤는데도 혹시 죽었다 싶으면 제가 AS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기억은 하고 있을게요. 기억은 하고 있다가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삽목한 게 있으면 드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베르가모 그 나눔 대상자 명단은 후반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가 뒤에 명단 확인해 주세요. 또 이렇게 택배가 멀리멀리 날아가는데 또 하나의 핵을 또제 미래정원의 일상에서 그은 것 같습니다. 좁은 정원이다 보니까 넘쳐나는 식물들은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가 키웠던 식물들 함께 뭐 좋은 정보 나누면서 나눔도 하면서 정원이 변화하는 또그 정리되는 모습까지 함께 꾸준하게 영상에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베르가모 받으실 분 명단 남겨 놓도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0분 부르겠습니다. 정점숙님, 참나리님, 박윤지님, 하얀민들레님,
치치원님, 참그린님, 자스민님, 민트초코님, KYS님, 꽃바람님. 불러드린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주소, 전화번호 연락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